예, 안녕하세요. 조군입니다. 아, 컨텐츠 하기에 앞서서 제가 카페를 하나 개설을 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또 지식도 나누어 주시고, 질문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견적 요청 쪽이게요. 지금, 뭐, 저장 손님까지 드렸고, 자, 녹두님이에요. 업그레이드 용이라 60, 70 예상 중입니다. 베가스, 프리미어, 오버워치, 스팀 게임, 간단 유튜브 방송. 이거 베가스가 영상 편집 툴인가요? 케이스랑 하드는 오래전에 있는, 기존에 있는 거고 다 다른. 자, 봅시다. 하나하나 체크 좀 해볼게요. 60에서 70만 원 쓰실 거고, 자, 일단 볼게요. 자, 다 지우고, 60에서 70 쓰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픽 카드는요, TI 갈 바에는 그냥 1050 가세요. 1050급에서도 G1000명 있을 거예요. 그나마 얘가 괜찮아요. 그나마 그 개간지보다 이게 괜찮더라고요. 1050은. 그리고 자 봅시다. 흰빨 감성. 잠깐만. 케이스 하드 빼고 다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파워도. 케이스 하드 빼고 없죠. 가성비 좋은 걸로는 i5가 제일 가성비 좋아요. 근데 지금 돈도 60 얼만데. 잠깐만요. 지금 편집할 거면은 CPU가 높아야 되는데. 예. i5 안 돼요. 편집하실 거면은 무조건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이걸로 가야 돼요. 무조건 이걸로 가야 되고, 메인보드는 지금 가성비로 들어가니까 H110으로 갈게요. H110에 에즈원 있어요. 에즈락에 에즈원 들어가고, 메모리는 GTX는 나중에 뺄 거예요. 혹시 몰라서. 16기가. 게일램 중에 방영판에 빨간색 LED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볼게요. 일단 넣을 건다 넣어보는 거예요. 넣을 건다 넣어요. 동작 클럭은 2133 17000짜리. 왜냐면은 110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19200을 넣어도 지원이 안 되냐? 아니에요. 17000까지밖에 인식을 안할 뿐이지 지원은 됩니다. 자, 하얀색에 빨간색 건빨이었죠? 흰빨 감성, 흰빨, 여기 있네요. 자, 8기가 램 2개요. 그래픽카드 빼야겠죠? 그래픽카드 없앨게요. 지금 가격이 안 나와요. 지금 이것만 해도. SSD는 120으로 살지. 지금 돈이 안 나와요, 돈이. 돈이 안 나와, 돈이. 원하시는 거 해드릴게요. 지금 돈이 안 나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안 나와요. 지금 128기가 영상 편집하신다는 거 아니셨어요? 이것저것 프로그램 까시고 나서 가용까지 잡으시려면은 250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얘가 MLC예요? 맞네요. 동기식이긴 하지만. 자, 이걸로 가죠. 자, 이것만 해도 얼마예요? 지금 70만 원 넘어갔어요. 편집기는 다깔 거라서 120 가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용 용량이 70%, 그러니까 SSD가 100기가라면 30,
기가 정도는 그냥 남겨두셔야지 얘가 조금 널널하게 일을 해요. 100 다 채워버리면은 아무래도 빡빡하다 보니까 가용이 없어요. 그래서 엔간하면 70% 이상 채우지 않는 걸 추천을 해요, SSD는. 그래서 딱 맞추기보다는 그냥 아싸리 250기가로 가는 거예요. 속도를 위해서 SSD를 끼는 건데, SSD가 꽉 차서 느리다 라고 하면은 끼는 이유가 없어지죠. 번들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거 500기가로 갑니다. MD 추천 걸로 뜰 거예요, 아마. 이걸로 가는 거고요. 가격 79만원 나왔어요. 메모리 안 갈게요, 이걸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갑이에요, 근데. 근데 그래봤자 2만원 차이밖에 안 나죠. 그죠? 만원 차이밖에 안 나죠, 만원 차이밖에. 그러면 이걸로 가요.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짜드린 게 이거예요. 이게 짜드린 게 이건데. 아, 이것이, 이거, 얘를 줄이지 마요, 얘를.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CPU 쿨러까지도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번들 쓰세요. 번들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번들 쓰셔도 괜찮고 지금 이렇게 해서 가격은 대략 한 79만원 나왔네요. 후덜덜하죠? 원하시는 금액은 60, 70이었잖아요. 아니에요? 자, 16기가 잡았죠? 자, 이렇게 해드렸고요. 마무리할게요. 제 견적은 저에게 정답입니다. 거리에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생각과 100개의 세상이 있다 했습니다. 고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제가 쓴다고 생각하고 견적을 짜드리는 조군이었고요. 구독 부탁드리고 카페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